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저 오늘은 넷기어 공유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넷기어 오르비 RBK13이라는 모델이고요. 모델은 총두 가지로 출시를 했습니다. RBK12 모델은 공유기, 세틀라이트 한 개로 구성된 제품이고, RBK13 이 제품은 공유기 하나와 세틀라이트 두 개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공유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커요. 거의 이거 한두 배, 세 배만 한 거, 뭐 이만큼. 고성능 공유기들이 좀 크게 나오는데 반해서 넷기어 오르비 제품은 인테리어 효과도 좀날수 있게끔 이런 디자인 효과를 좀 보여주는 제품으로, 성능 자체는 기존의 넷기어 나이트 오픈 제품과 비교해도 성능은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웬만한 보급형 공유기보다 훨씬 더 좋은 스펙을 갖추고 있고요. 디자인적인 요소, 간편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집안 어디다 설치를 해도 뭐 인테리어 효과도 한층더 뽐낼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나온 오르비 시리즈 중에 가장 최신 제품입니다. 제품 공유기는 크긴 요만해요. 상당히 작아요. 기존에 나왔던 공유기에 비해서는 거의 뭐한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네모난 박스 크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 3개 동일합니다. 똑같은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옆에서 봐도 다르고 똑같고 전혀 차이점이 없고, 윗면에는 발열 통풍을 위해서 이렇게 격자 사선 무늬에다가 통풍 모양을 이렇게 놓아놨습니다. 하단에도 발열 통풍구를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공유기와 세틀라이트 디자인을 보시면 똑같아요. 메인 공유기 역할을 하는 부분에 이더넷 포트와 인터넷 포트가 달려있는 것과 달리, 세틀라이트 두 개의 제품에는 아무런 단자가 없습니다. 원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놓고 싱크 버튼만 누르면 바로 메시 와이파이가 작동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기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데 반해서 아쉬운 점은, 기존의 공유기는 이더넷 포트 1기가를 지원하는 이더넷 포트가 기본 4개 정도는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 제품은 하나밖에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보통 인터넷을 연결을 할때 메인 모뎀에서 공유기에 연결을 하고 하나의 포트를 데스크탑으로 바로 연결해서 빼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뭐 나스나 여러 가지 확장 인터넷 포트를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추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하실 거라면은 인터넷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바로 메인 모뎀에서 연결을 하시고 추가 하나를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좀 이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제품 AC 1200 모델을 지원합니다. 각각 AC 1200, 1200, 1200을 지원하고 있고요. 세 개는 메시 와이파이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테나는 지금 내장형으로 되어 있어요. 빔포밍 플러스 기능 지원을 해서 인터넷 속도가 많은 제품에 한 곳에 몰아주는 신호, 그 기능도 지원하고 있고, MU, MIMO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공유기 모든 기능을 다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보통 일반적으로 메인 공유기가 있고 두 개의 세틀라이트 확장 증폭기가 이렇게 있으면 인터넷 신호는 무조건 공유기에서 두 개를 뿌려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최대 300평방미터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수로 계산을 하면 대략 한 90평 정도 집안을 커버를 하는 커버리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음영 지역에 공유기를 설치를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 구도로 커버리지를 확장을 해서 이 주변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지만, 모든 집이 네모나고 반듯하진 않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금 길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구조는 효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백커를 지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신호를 단계별로 거쳐서 지나가도록 확장 범위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안 구조, 환경, 모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커버리지를 구축하고, 세틀라이트를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커버리지가 상당히 좀 넓어지고 거의 집안에 음영 지역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듀얼밴드를 지원을 합니다. 2.4기가대 400Mbps, 그 다음에 5기가대 866Mbps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SS는 2.4기가와 5기가대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하나의 SSID 값을 통해서 자동으로 속도를 많이 끌어다 쓰고, 최신 기종은 5기가대로 연결이 되고, 속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사용하는 뭐 IoT 제품이나 뭐 이런 환경은 자동으로 2.4기가대로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 세틀라이트를 설치를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알아서 하나의 SSID 값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매번 옮겨다니면서 뭐 SSID 값을 바꾸고 새로 연결을 해야 되는 불편함 없이 알아서 신호에 맞게끔 자동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공유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처음 쓰시는 분들,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나의 SSID를 제공하는 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세틀라이트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환경에서 어디든 끊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작은 방에 이걸 하나 안 떴을 때 이 중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해도 SSID가 연결해 놓으면 끊어지지 않고 자동으로 알아서 가까운 공유기 쪽으로 연결이 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텀이 있더라도 끊어짐 없이 거의 모든 커버리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용하기가 확실히 더 편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